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두려움 사람이 두려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비합리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나에게 탁 현실이 돼서 나를 덮칩니다. 아시겠죠? 어떤 범인이 범죄를 범하고 그럼 누가 두려워져요? 경찰이 두려워진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 섰는 전봇대도 뭐같이 보여요? 경찰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나한테 현실이 돼가지고, 그 전봇대인데 그냥, 그게 경찰도 아닌데, 와, 놀라요. 자. 외모지상주의로, 그렇죠? 내가 뚱뚱해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여성은 어떻게 된다? 에? 이렇게 될수 있어. 어떻게 될수 있어? 에. 자,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여자가 지금 거식증에 걸려서 왜? 안 먹어요. 왜안 먹어요? 살찐다고 안 먹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왜? 왜 살찐다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뭐예요? 네. 이렇게 두려워지면 그 두려움이 나를 결국은 집어삼켜버려서 아주 나를 비합리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잘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말도 안 되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 그래도 할수 없어. 네. 자, 이 두려움이 자기의 무엇으로 다가와요? 현실로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나를 완전히 지금 밥을 꼭 먹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려고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현실이 현실로 보이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는 그 현실로, 전봇대인데 전봇대로 보이지 않고, 그게 경찰로. 그래서 내가 암을 두려워하면, 맨날 두려우면, 사실은 그 암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암에 짓눌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는 병은 잘 이렇게 보면 크게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그참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왜 암이라는 병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냐 하면, 암세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 매일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암이라는 병에 매일매일 걸려요. 그런데 걸리는데 그 걸리는 줄 알고 걸려요, 모르고 걸려요? 몰라. 모르면서 맨날 걸리는 병. 그래서 걸려도 걸린 줄도 뭐예요? 모르는 병이요. 여러분이 암 걸렸는데 암 걸린 줄 알았어요, 돼? 네.
암이란 병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병이에요. 독감만 해도 뭐야. 다 걸렸다 하면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아하, 독감이요. 네. 근데 암은 내가 걸려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걸려서 내가 4년, 5년, 6년을 살아도 몰라요. 아무 증세가 없어. 네. 그게 이제 증세가 없다가 보니까 그게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커져서 이제 그제서야 문제가 되는 거지. 본래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뭐예요? 없었어요. 자, 그래서 걸린 줄도 모르게 매일 누구나 모든 사람이 걸리는 병. 그 병 같은 병이요, 병 같지도 않은 병이요. 실제로는 그 병 같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병에 걸려서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병, 그 병 같지도 않은 병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걸려도 나도 모르게 걸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예요? 맨날 앓는 병이야.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래 모르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지금 좀 그렇게 좀 무서운 것 같이 됐지만은 실제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걸려가지고 또 낫고 또 걸려서 또 낫고 걸려서 낫고 네. 걸린 줄도 모르면서 걸려서 또 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저도 몰라요 아마 저도 아마 대장암이 아마 한 1기 뭐 그러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가 또 언제 뭐 우리 애들이 속삭이고 뭐 마약하고 막 이럴 때 스트레스 확 받고 그래서 아마 대장암이 연기를 지나서 1기쯤 가다가 또 뭐요? 우리 애들이 이제 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지고 살았다 이러면 또 면역력이 회복돼가지고 또 뭐예요? 예, 1기, 2기로 가던 대장암이 도로 빠꾸해서 돌아가서 없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는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요게 병원에 가서 뭐예요? 알았다. 이제부터 난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안 낫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난리를 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내가 암 걸릴 만도 뭐요? 됐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러면 면역력은 점점 강해질 거고, 그럼 뭐예요? 그럼 또 정상으로 돌아갈 거. 이렇게 담담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알면, 난리가 나는 게, 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그 독한 항암 치료도 하고, 예. 이게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역력을 파괴시키고, 내 머리를 빼게 하고, 막 구토 나고 나를 죽이는 그 치료도 그냥 응급결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면, 두려움을 이기고, 항암치료, 두려움을 이기면, 여러분, 뉴 스타트로 얼마든지 뭐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죠. 이제 뉴 스타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길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황장애, 공포증, 불면증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결국은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실체는 무엇이더라? 그렇지, 양령이더라.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자, 제가 공포증에 크게 시달릴 때가, 제가 이제 미국서 잘 나가죠. 잘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환자가 많이 오는지, 예. 막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요즘도 그때처럼 이제도 쏟아져 오면 참 좋겠는데.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법, 치료 방법이 아니니까. 그때 참 환자들이 많이 와서 저는 참 일생을 그때까지만 해도 가난하게 쪼들리면서 사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됐어요. 쪼들리면서 살았어. 그런데 막 돈이 술술 들어오니까 이야 뭐 집을 아무리 비싼 거 사도 끄덕도 없고, 예. 차를 최고로 비싼 벤츠를 한 대가 아니라 뭐예요? 두 대를 사도 끄덕도 없고, 아, 이거 뭐든지 살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레이크 에러헤드라는 그, LA에서 조금 한 시간 반 쭉 이제 가면, 높은 산인데 거기 아주 숲이 좋고 호수가 있고 아 거기 이제 별장도 하나 사. 아 세상에 내가 별장이 다 있어. 어떻게 집이 두 채나 돼? 이러다가 이제 또 뭐 투자한다고 이제 뭐 또 부동산 투자한다고. 아 이거 뭐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아무리 비싼 식당 뭐 비싼 옷 뭐 백화점 가도 겁나는 거 하나도 없고 막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야 산다는 게 이거 참 좋은 거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야 죽지 말고 뭐예요?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좋은 인생인데 이거 죽으면 뭐예요? 어떻게 이거는 오래 누려야지. 예. 오래 누리고 싶은데 반대로 뭐예요? 만약 오래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너무 뭐예요?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때까지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던 것들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내일 죽으면 뭐예요? 이거 큰일이구나.
힘들게 살았으면 그런 생각 하나도 해본 일이 없어. 이야, 이거 내가 죽으면 큰일이구나. 죽음이 두려워졌어, 갑자기. 예, 네, 죽는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 그러면 내가 죽을 가능성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통사고. 그런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뭐 죽을 만큼 사고 날 확률은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의사라서 그랬는지 그 당시에 이제 뉴스타트도 몰랐죠. 모르고 있을 때니까. 암 걸렸다면 이건 큰일이다. 왜? 의사니까 암 항암 치료라는 것이 얼마나 독한 줄은 저희들은 잘 알죠. 멀쩡하던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이거는 막 한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반쯤 죽여놓으니까. 그러면 그것만 봐도 우리는 두려워요. 와, 이 항암 치료라는 건 이거 사람 진짜 참는 거구나. 내가 암 걸리면 절대 나는 뭐예요? 이런 치료 안 받아야지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왜? 이제 병원에서 직접 자기들 환자를 보면 그게 더증 없어. 며칠 만에, 단 며칠 만에 사람이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사실상 통계적으로 봐도 항암 치료 때문에 항암 치료 안 하고 그냥 가만놔뒀으면 예를 들어서 3년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 암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3년이라는 자연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죽는. 예. 네. 그런 것도 보고 하니까 우리 의사들만큼 이 암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암 공포증에 걸렸거든. 이 암이란 것은 내가 검사 안 해보면 모른다고요. 증세는 없지. 그러니까 이제 공포증에 딱 그러니까 꼭 내 몸 안에 지금 뭐예요? 암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 혹시 암이 자라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이게 뭐, 대장암, 뭐, 이기, 뭐, 간암, 뭐, 삼기. 이게 돼 있는 게 아닐까? 응. 이런 이제 두려움이 저를 음습하게 했어요. 자, 두려움이 음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음습한다는 말은 그거는 이상구의 느낌에 불과하고 그 느낌은 그 두려움은 실제로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악령이 요놈을 상구 요놈을 뭐예요? 이제는 처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예요? 돈 잘 벌게 해놓고서는 살살 죽음이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제로 병 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지니까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수 없어. 예. 잠을 잘 수. 그러니까 이제 차차 또 불면증이 되고, 밤에 안 깨고 잘 자던 사람이 자다가 번쩍 깨. 깨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면 위험한. 뭐 모든 게 이제 암이야. 예. 네. 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 내 벤츠 차를 타고 병원으로 출근을 한다. 무서운 거. 이게 무서워서 큰일이야. 잠도 못 자겠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우울해져.
그 당시 집사람이 여보 왜 그래? 말하기는 싫고 말하면 뭐예요? 꼭 뭐 같아? 쪼다 같아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일종의 뭐예요? 건강염려증. 건강염려증이 그런 사람 많죠. 옆에서 뭐 웃기지도 않죠. 그 내가 나를 봐도 웃겨 안 웃겨? 아, 내가 왜 이렇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 두려움증, 건강염려증의 증으로 악령이 나를 확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었다는 말을 뭐라 그래요? 씌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쓰던 말이 다 실질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자 이거를 나는 그렇게 두렵고 싶지를 않아. 내가 잠자기 싫어도 막 잠이 오도록 하는 영이 있어. 그런 것처럼 나는 두려워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뇌파를 막 나쁘게 만들어 놓으면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옛날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이 두려움에 많이 떨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때는 중학교 들어갈 때도 입시를 봐야 됐어. 우리 때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뭐예요? 입시를 봐요. 그래서 각 고등학교마다 중학교마다 그 학교에서 문제를 내가지고 그거 통과해야 돼. 그런 시대였어 우리 때는. 요즘 것이 뭐예요? 국가 뭐라고 수능 시험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죠. 그런데 시험을 쳐놓고 이게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게 이제 공포증. 그때 그 암 공포증에 걸렸을 때가 마치 그 당시에 입시를 봐놓고 떨어질까 봐 그게 막 두렵던 그 당시에 느낌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영화 포스터가 막 붙어 있었습니다. 사방팔방에. 요즘 뭐 그러니까 뭐 전봇대에도 뭐예요? 영화 포스터부터 벽에도 붙어 있고 사방팔방이에요. 그러니까 막뭐 나머지 뭐 벽에도 뭐예요? 영화 포스터 붙어 있고 막그막 당기면서 불칠해가지고 그냥 척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특히 뭐 장군이 있다든가 뭐와 남자들 영화 포스터 나오면 괜찮은데 특히 이제 요염한 여자, 섹시한 여자가 나왔을 때 이제 영화 포스터 했을 때 그거를 보면 나는 떨어진다. 그런데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은데 막 입시 떨어질까 봐 막. 이랬던 시절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암 공포증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니까 무방비죠. 지금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야, 나는. 여러분. 이 무방비 상태라는 게 불쌍해. 자, 그래서 이제, 야, 이걸 어떡하냐. 뭔가 내가 좀 기대해야 될게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되냐. 악령이 그 공포심을 두려움을 확
갖다 씌워가지고 나를 사로잡으니 내가 무방비 상태로 꼭 그 막 경상도 말로 꼭다시 뭐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타트가 없다면 여러분 다 뭐예요? 두려움에 뭐예요? 완전히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야, 그 저는 뭐 그 당시 뉴스타트고 하나님이고 뭐 무조건적 사랑이고 뭐 전혀 뭐 영적 에너지고 전혀 몰랐을 때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워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빠지는 거요? 무속적이 됩니다. 자연이 무속적이 돼요. 자, 그 당시에 한국에 계시던 장모님이 그 당시에 애 엄마가 무능 동료 외동딸이었어.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이제 딸을 미국을 보내놓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장모님이 워낙 두려우니까 참 우리 한국의 우리 옛날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막 일생이 뭐예요? 두려운 일생이었어. 다 두렵게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 점쟁이한테 가는 거죠. 점쟁이한테 가서 이제 언제쯤은 뭐 어떻고 뭐 그러면 이제 점쟁이들은 뭐예요? 아이고 지금은 괜찮은데 한 석 달 후에 9월이 되면 애군이 닥치겠네. 뭐 이래 싸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부적을 그리고 이제 돈 내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부적을 시뻘건 종이에다가 이렇게 뭐 이상한 글자를 써가지고 그거 하나 뭐예요? 하는데 뭐예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다고. 그거를 이제 미국에 보내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계속 뭐 한 두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보내는데 그거 오면 그냥 저는 뭐예요? 이런 거는 쓸데없는 거 웃긴다. 저도 하나님도 싫어했지만은 그런 뭐요 귀신 노름도 아예 딱 질색이. 하여튼 막 진짜 들어가면 막 정신님이건 잡신님이건 다 싫었어. 내만 믿으면 되니까 내 생각만 믿으면 되니까 찢어버리다. 그 암 공포증에 내가 시달리게 되니까 그거를 찢지를 뭐요 못하겠다. 왜? 괜히 이거 찢었다가 혹시 뭐요 암 걸리면 그럼 어떡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결국은 못 찢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적을 지갑에 넣어서 가지고 댕기면 이것이 애군으로부터 애군을 뭐요 막아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뭐요? 그거라도 믿어야 되지 않겠나? 왜? 하도 시달리니까. 그게 뭐라도 잡는 심정이야, 그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야. 참 사람이요. 웃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걱정이 많아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학력이 높고 박사하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두려움 앞에는 아무도 꼼짝도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 앞에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무력해.
그래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 똑똑한 이상구가 미국 의사야, 지금. 벤츠 타고 댕긴다고. 그리고 최신 시설을 갖춘 미국의 그 정말 그 최신 시설을 갖춘 그 병원 안에서 과학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정말 지식인 중에 뭐요? 고급 지식인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디요? 청량리 뒷골목인가? 망우리 미아리 뒷골목에 있는 점쟁이가 써준 부적을 지갑 안에 넣고 그 최고 시설의 병원 안에서 일한다. 이거 웃겨 안 웃겨? 내가 봐도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야. 그러나 그 부적을 집어 던질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암 걸리면 어떡하냐. 혹시. 그건 혹시가 사람 잡아요. 와, 미치겠대요. 자존심 상해. 그런데 그거를 접어서 지갑 안에 넣었어. 넣어서 이게 안주머니에 넣고 그 벤츠 차를 운전하고 댕기는데 내가 나를 봐도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미쳤어, 얘가. 그때 여러분 정신님은 저보고 뭐라 그러게? 상구야, 너 미쳤나? 너 정신 나갔어? 예, 네, 그게 이제 정신님이 하는 소리.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나는 그 앞에서 대답할 말이 있어 없어? 대답할 수 없어. 그런데 악령이 나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소리가 없어. 그래서 저는 저 혼자서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야,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 적어도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것이 이 부적처럼 뭐요? 이렇게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뭐요? 내가 왜 너는 이것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을 의지한다라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아시죠? 그건 뭐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생각은 뭐예요? 없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땠냐 하면 이 부적 이거는 거짓이다. 내가 이 거짓에 의존을 할 바에는 어느 정도라도 좀 뭐예요? 진실이 그 속에 진실이 있는 것에 의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자연히 뭐요? 하게 되면서, 아, 나에게는 지금 진실이 필요하다. 는 그 진실에 대한 필요성을 갈급하게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어떤 환자가 왔어요. 27살 난 아주 젊은 친구인데, 저기 펜실바니아주라는 미국의 그 펜실바니아주 시골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와서 이제 근근히
큰 주유소에서 자동차 뭐 간단한 수리하는 거, 뭐 엔진 오일 갈아주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젊은 친구예요. 친구가 이 편두통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편두통을 앓고 있었는데 수많은 의사들한테 가도 이 편두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점점 뭐예요? 이게 자주 오는 거예요, 편두통이. 자주 오고 너무 심해지고, 옛날에는 골치만 좀 아프다가 없어졌는데, 이제는 막 토하기도 하고, 어지럽고, 쓰러지고, 이제 막 너무 악화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아무리 가서 검사를 해도 뭐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거기죠. 한국 의사가 하나 있는데 참 괜찮은 의사다. 거기 가봐라. 그래서 온 환자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검사 안 한 검사가 없고 안 가본 의사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얘기를 다 듣고 진찰을 세밀하게 하고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의 그 편두통의 근본적 원인이 알레르기야. 그때 제가 알레르기 전문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내과를 하다가 내과는 너무 광범위해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좀 간단하게 돈 벌자 싶어가지고 알레르기를 알레르기 증세 중에 이제 제일 흔한 증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뭐 이제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축농증 또 이제 축농증에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편두통도 알레르기와 상관 있는 관계가 있는 그런 병이 편두통. 그런데 이제 주로 이 알레르기 성 질병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만 회복되면 뭐 암도 마찬가지고 뭐 간염도 마찬가지고 모든 병이 그렇다시피 면역력만 회복되면 다 병 알레르기 다 없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알레르기 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주로 그 당시에는 음식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 친구가 먹는 음식이 뭐냐? 흥분 없이 먹는 거야. 자, 알코올 섭취가 많으면 그 알코올이 T세포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 이 친구는 맨날 집에서 먹는 게 뭐예요? 맥주야, 깡통 맥주.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름기 많은 음식.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막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피자에다가 뭐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빅맥이라고 있어. 크아, 기름기 막 지글지글지글. 자, 햄버거에다가 피자에다가 맥주에다가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제일 뭐예요? 전부 다 그 다 인스턴트 음식,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음식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딱 물어보니까 그것만 먹고 사는 거야 이 친구. 그것이 이 친구의 일상생활의 낙이야.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혼자 와서 고생하면서 주유소에서 돈 몇 푼 벌어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텔레비 보고 맥주 마시고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다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낙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낙이 없다면 그 친구는 살아야 될 인생에 뭐가 없어?
낙이죠. 그런데 그 자기가 즐기는 그 낙이 지금 면역력을 약화시켜 가지고 알레르기성 체질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편두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뭐 엄마가 뭐 건강식도 해주고 뭐 그런데 이제는 혼자 몸이 돼가지고 혼자서 그냥 맨날 인스턴트 음식만 먹게 되니까 이게 심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다 건강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면역력이 조금만 노력하면 뭐예요? 금방 회복하면은 이 편두통은 싹 뭐예요?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별 문제 없어. 내가 볼 때 간단하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쫙 했죠. 설명 그러면 이상구 박사 뭐예요? 따로 할 사람 없으니까 설명을 쫙 그러면 대개 환자들 대개 99%의 환자들은 제가 한번 설명했다 하면 뭐예요? 설득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설득이 돼요. 아 근데 이 친구는 나는 지금 열나게 열심히 이 친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열심히 정성껏 설득을 하는데 설명을 해 갈수록 이 친구가 뭐예요? 안 빨려 들어오고 뭐예요? 점점 발 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고. 그게 다 보이거든 얼굴에. 그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그 친구 보고 설명하기 전에 그랬어. 네 병 문제없이 고칠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병 고쳐만 준다면 자기 전 재산을 내놓겠대. 그러니까 네 재산이 얼만데? 그랬더니 3,800불이 있대요. 요즘 한국 돈으로 하면 380만 원. 그 웬 돈이 그렇게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차가 없으니까 나중에 오토바이 하나 살라고 돈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고쳐주면 이게 다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좋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하고, 아, 이 친구가 별로 좋아하는 거 그지라고.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요. 그러더니 설명 다 끝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무래도 다른 의사한테 가봐야 되겠대. 제가 김이 뭐요? 아주 그냥 김이 박세. 자, 그러면 가. 이러고 싶은데, 참 의사가 되면요. 자,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이 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걸 하나, 참 좋아졌다. 그러면 그게 뭐요? 그게 참 그 보람이니까. 그래. 화는 나지만 그래 참자. 그래 한 번 더 노력해 보자 내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설명을 다시. 그랬더니 증거 다 듣고 나더니 자기는 당신의 말, 의사 이상구 박사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못 믿겠대. 그래, 내 말에 틀린 말이 있냐? 다 맞는 말 같은데 못 믿겠대. 뭐 틀린 거 집어낼 수가 없어. 그런데 못 믿겠대. 그래서 그 참 이상하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이상구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산맛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인생의 낙을 뭐예요? 다 포기하라 그러니
그것 때문에 이 병이 안 낫는다라고 생각하기가 뭐요? 싫어. 말을 들어보면 뭐요? 맞는 말이지만 받아들이기가 뭐요? 싫어. 이유를 대라 그러면 설명할 줄도 모르면서 무조건 받아들이기가 뭐요? 싫어. 그 순간에 제가 제가 어떤 생각을 야 나도 뭔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믿기 뭐요?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야. 이 친구한테 내가 의사로서 해주는 말은 진리라 맞는 말인데 그 진리를 이 환자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받아들이기가 뭐예요? 싫어. 아, 이 싫다는 것이 이게 문제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래도 다른 의사를 찾아 뭐요? 가겠다고 탁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마음속에서 열을 확 받았어요. 한마디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의사고 환자한테.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랬어요. 그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내 마음 속으로 그랬더니요. 바로 저쪽편 벽에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 쪽에서 상당히 큰 소리로 너도 쓰레기다 그래. 예? 그래서 깜짝 놀래 가지고 저 누구 소리야?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그죠? 창문 쪽을 이렇게 놀라서 보고 아무도 없길래 보다가 그 환자도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창문 보고 그 환자도 창문 봤어. 그러다가 고개를 돌려서 서로 눈이 마주쳐서 서로를 쳐다보게 돼. 근데 여러분 놀라운 현상. 자. 너도 쓰레기야 라는 말은 그 환자한테는 안 들렸어. 그렇죠? 그거는 내 마음속에서. 누가 한 말이겠어? 정신님이 해준 거야. 이상부 정신 좀 차리고. 이 사람만 쓰레기가 아니고 너도 뭐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뭔가 뭐 맛있다고 그러면 저도 술 좋아하고 맨날 고기 먹고 맨날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뭐예요? 이 자식만 쓰던 쓰레기가 아니고 뭐예요? 나도 쓰레기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쓰레기냐면 내가 진실을 말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쓰레기라고 그래. 그런데 너도 쓰레기라 그러면서 탁 마주쳤는데 서로 마주보게 되는데 세상에 놀랍죠. 그 친구 얼굴이 제 얼굴이요. 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뚫어지라고 그 친구 얼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막 섬짓해가지고 이 의사가 뭐요? 백가당한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문 열고 나가요. 그 뒷모습을, 그 환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나 저 환자나 다를 게 뭐요? 없구나. 어떤 면에서 다를 게 없어? 진실을 받아들이지 뭐요? 진실을 찾고 있지도 않고 진리를 찾고 있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데 그 진실을 찾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이유가 그냥 뭐요? 싫은 거야.
그런 면에서 저 친구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예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와, 맞다. 나도 진실을 피하는 차원에서는 쓰레기라는 면에서는 꼭 같은 거구나. 그래서 진실을 찾자. 나는 저 친구와 같이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왜?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낙, 쾌락. 쾌락이 진실보다는 뭐예요? 더 중요하니까. 가만 보니까 나도 뭐가 더 중요해?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돈 많이 벌어서 지금 막 누리고 있는 이 쾌락이 진실보다 너무 좋으니까 진실은 상관없어.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 뭐, 진실 없어도 뭐, 잘 사는데 뭘 진실이 필요해? 진리를 왜 찾아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 진실이 필요할 때, 그렇죠. 이 암 공포증 때문에. 이거를, 이 암 공포증으로부터 해방이 자유해야 돼. 야, 그래서 제가 그래. 나는 저 녀석처럼 진실을 비겁하게 진실을 뭐예요? 쾌락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뭐가 든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 안 나간다고 성령이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는 거 절대로 뭐예요? 안 해요. 교회 나가건 안 나가건 다 악령은 악령대로 우리의 가슴 속에 말하고 있고 성령은 성령대로 우리의 가슴 속에 말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갈 때는 그 성령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의 소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그 양심의 소리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네,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안 막, 소리가 들릴 때도 있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맞다. 진실을 추구하자. 그러면 진실이 존재하느냐? 진실이 존재하려면 그 진실의, 그 진리의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진리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가 기준이요? 내가 기준이야. 너는 네가 기준이고 너는 네가 기준이고 나는 내가. 그래서 우리는 맨날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진실일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거예요, 진실을. 혹시 그 진실이 나의 자유를 뭐예요? 구속할까 봐. 그래서 근데 나는 이 암 공포증에서 지금 이게 해방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실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그 진실에 의지해서 이 암 공포증을 이겨야 돼. 그래서 제가 진실이 존재한다면 받아들이겠다. 나의 쾌락을 희생하는 한이 뭐예요? 있더라도. 자, 이게 이제 멋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쾌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쾌락이 결국은 진리보다 더 중요한. 여기서 우리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는 이게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탁 이제 다지면서 진실이 있으려면 그 진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 생각이고 그래서 내 생각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실에 뭐예요?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면 처음부터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진실이야. 와, 큰일 났어.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하나님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아야 돼. 지금 현재로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싫어. 왜? 나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러나 그거를 희생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를 나는 받아 모여드리겠다라는 딱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게 이제 기적적인 현상입니다. 그 당시의 이상구로서는 그렇게 결심한다는 것이 뭐예요? 기적이요.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켰어? 성령이 역사해서 이렇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뭐 그냥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 기적을 탁 체험한 것이 뭐예요? 내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이상구가 뭐예요? 아니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 순간을 성경에서는 인간이 거듭났다고 그래요. 다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쾌락 위주로 돈 위주로 살다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진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확실히 내 마음 결정되고 그럼 휜가닥 바뀌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이상구가 태어난 거예요. 네. 그게 누구예요? 자, 그래서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있느냐? 과연 진짜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자, 그럼 그거를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알아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 물어봐야 된다. 가만 좀 물어본다. 그럼 물어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답이 뭐예요? 각각 다 다를 텐데. 옛날 나 같은 놈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뭐예요? 없다고 그러고. 교회 목사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있다고. 그 믿을 수가 없다. 하, 난감하대. 네. 이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럼 내 혼자서 찾아야 돼. 나는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될 어떤 실력이 없는 거야, 나는. 이거 어떻게 찾아? 내 힘으로. 그 순간에 내가 당황해하고 있는 순간에 놀라운 아이디어를 성령께서 탁 넣어주신 그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 어떻게 물어보냐 그랬더니요 탁 그 대답이 뭐냐 일단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대답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대답은 없을 거고. 하나님이 있다면 대답 안 해줄까? 해줄까 안 해줄까? 분명히 해준다는 거야. 맞다. 사람한테 물어볼 일이 뭐예요? 아니라 이 질문은 하나님께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한국 목사님. 한국 사람들은 약속도 안 해놓고 부쩍부쩍 막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미국에서 그랬다가 그 질색입니다, 미국 사람. 근데 저도 이제 그 당시 미국화되어가지고 막 그런 건 막 질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도 이 뉴스타트 센터에 무조건 들어 닥칩니다. 아시겠죠? 왜 왔냐? 그럼 상담하러 왔대. 약속도 안 해놓고. 그 한국 사람도 뭐 약속 안 하고 오는 거 뭐
별로 뭐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나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 뭐 약속 안 하고 와도 반갑게 맞이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훈련이 잘 돼가지고 막 들이닥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하도 그 당시에 그렇잖아도 하나님이 안 입고 온 하나님인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 여기 성경 한 권 놔놓고 갑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 성경 뭐 쓰레기통에 쳐넣는데 제가 못 쳐넣었어요. 왜 안 쳐넣을게? 혹시 쳐넣었다가 암 걸릴까 봐. 그래서 못 쳐넣었어. 그건 뭐예요? 부적 찢어서 버리다가 암 걸릴까 봐. 전부 다 모든 생각이 이 암에 그냥 집착이 돼. 암 걸리면 큰일이다. 그 성경도 혹시 아니야. 이거 찢어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면 말이야. 내가 암 걸릴 거 아니야. 이런 미신적 사고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찢고 그거를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데다가 선반에다 올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성경이 딱 생각이 나. 그래서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책상에 올리고 제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참, 일생일대 진지한 기도. 내가 하나님께, 진짜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있었으면 뭐예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물어봤어요. 왜? 이 암 공포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물론, 대답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있는 줄 없는 줄 모르고 지금 기도하는데 네, 있으면 꼭 있다고 저를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진지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성경책이 혹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뭐예요? 이 성경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 나는 이런 거 못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막 그 환자하고 근 두 시간을 보냈으니까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배도 고프고 저녁 7시 반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집에서는 또 뭐 애들하고 애엄마하고 기다릴 거 없고 이제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있는지 없는지 결말이 나야 되니까 제가 30분 이내에 대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축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15분 지나다 20분 25분, 30분, 없어, 하나님. 아, 역시 없는 거구나. 역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게 되구나.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허전하고 섭섭하더라. 한편으로는 없다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봐요. 자, 그러니까 암 공포증은 어떻게 이기지? 무엇을 믿고 이거를 극복하나? 없네. 그러면서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쫙 폈습니다.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오! 이렇게 됐어. 뭐를 본 줄 아세요? 이 성경절은 제가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어. 창세기 9장. 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났을 때는 노아가 600살이었대요. 그리고 950세에 뭐예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놀랬게? 이거를 제가 고3 때 봤어요. 고3 때. 그 이제 좀 공부 좀 잘한다. 서울대학, 뭐 연세대학, 뭐 갈 친구들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는 같이 공부했어요. 그때는 뭐 학원이란 것은 구경도 못하는데. 근데 그 공부를 네 명이 같이 했는데, 세 명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학교도 안 오고. 그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바로 밑에 통일교가 부산에서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 통일교 본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학교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등교할 때 그 앞을 맨날 지내야 됩니다. 그 친구들이. 거기 간 거야. 근데 아무도 그 친구들 어디 간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한 2주가 지났나요? 이 친구들이 나타났어. 성경책을 탁 들고 눈이 반짝반짝반짝 애들이 확 달라진 거야. 저한테 와서 상구야. 우리는 진리를 발견. 그 친구들이 통일교 가서 공부한 거야. 통일교 성경 공부로 원리, 네? 원리 강론인가, 뭐, 그래. 그래서 막, 친구, 진리인 말. 그래서 뭐가 진리인데? 이게 진리야. 성경책을 탁 내미는 거야. 그래서 제가 탁 펴보니까, 이게 나왔어,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친구들 얼굴이 갔다도 야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950살에 죽었다네. 너희들 미쳤어? 이거 믿어 이거? 제가 볼 때는 웃겨 안 웃겨?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탁 피었을 때 왜 놀랬게? 왜 놀랬게? 그래서 그날 아니 우리 그 친구들이 와서 이거 이렇게 진리로 보여줬을 때 제가 보고 이런 걸 진리라고 믿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 그 친구들 보는 앞에서 뭐예요? 성경 찢어서 쓰레기통 쳐놓았어.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 왜 놀랄게? 내가 이거를 보고 그 당시에는 뭐예요? 웃기지 마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거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면 맞다고는 생각 안 해. 아직은. 맞다고는 생각 안 하는. 네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할 판단할 수는 뭐예요? 없잖아.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바뀌어도 굉장히 바뀐 거야.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다가 혹시 노아라는 사람이 950살을 살았다는 것이 그게 거짓이 아닐 수도 뭐예요? 있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지금 판단할 수는 뭐예요? 없죠. 적어도 제가 무슨 파가 됐어? 이제 좌파에 있다가 이제 뭐예요?
중도야. 중도 우파에 가까워. 지금은 무슨 파야, 제가? 완전히 우파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뭐예요? 증거야. 왜? 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이거를 뭐예요? 내가 믿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뭐 믿긴 뭘 믿어?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이 상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네가 모르죠. 그러면 그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생각을 변화시켜가지고 대답해 준 거예요. 제 질문.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내가 있다 해봐야 제가 믿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놓은 것을 제가 뭐예요? 보든지 느끼든지 해달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 있는 거야 지금. 내 생각이 뭐예요? 중도 우파로 변해 있는 거야. 나는 변할 생각도 뭐예요? 없었는데. 하나님 있다. 이래서 제가 그 순간이 제 인생이 뭐예요? 확. 음?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리가 있는 거구나.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진리니까 이거를 내가 확실히 좀 알아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야, 이제는 뭐예요? 진리를 내가 앞으로 찾을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원칙이 아니요. 뭐예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내가 기댈 수가 뭐예요? 있다. 암 공포증 어떻게 될게? 싹 그 자리에서 부적. 웃기지 마라. 나는 뭐요? 하나님 찾아. 그때부터 이상구는 그 좋아하던 술 뭐요? 술맛 없어서 못 먹고. 네? 확 변했어. 유전자 확 변했어.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화끈하게 뭐예요? 이야, 내가 이걸 몰랐구나.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뭐예요?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그게 없으면 항상 뭐예요? 왔다리 뭐요? 왔다리 이럴까 저럴까 맨날 애매한 거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큰 기회를 포착했어요. 잘 뉴스타트를 해서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암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 암이 뭐예요? 난 내, 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암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암이 나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내 암이 만약 뉴스타트로 나왔다면 그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포증, 암 공포증 그 이후로는 그때 그 당시 제가 돌이켜보면 공포증이 참 심했어요. 제가 비행기 공포증이 있었어. 왜? 비행기 가다가 바다에 떨어질까.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열몇 시간 가는데도요, 절대로 제가 잘 수가 없었어요. 요새는 뭐예요? 비행기 타면 자다가 몰릴까봐. 불안, 이런 것은 더 이상,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그런, 진리의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